어쿠스틱 갤러리의 기타 리뷰 콘텐츠 어겔기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스트만 기타의 야심작 중에 또 하나인데요. 자, 요 E8D TC 모델 그리고 E6D의 TC 모델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TC라고 했고 제가 또 야심작이라고 했는데 상판이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시트카 스프루스고 얘도 시트카인데 약간 좀 불에 그을린 네, 듯한 그을린 그쵸? 듯한 느낌. 여기도 중간에 이게 얘가 좀 더 이제 티가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약간 상판을 구운탑이에요. 구운탑을 썼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용어가 만들어졌는데 구운탑. 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제 서멀리 큐어드라고 해서 그래서 TC거든요. 그래서 서멀리 큐어드 이렇게 열 가공, 진공 상태에서 열을 빡 줘서 이제 요 상판이 나무가 한 처음 원래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뭐 50년, 뭐 60년 시간이 지날수록 나무가 점점 건조되면서 이 안에 있는 레진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다 이제 그 층이 이제 파괴가 되면서 공명이 되게 잘 되도록 이게 딱 세팅이 되는데 얘네들은 처음 세기타인데도 인위적으로 그렇게 딱 만들어준 그런 모델들이에요. 자, 그래서 스펙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서멀리 큐어드 시트카 스프루스 탑, 그러니까 타나목 시트카, 그리고 여기도 타나목 시트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인디안 로즈우드, 네, 그리고 여기는 마오가니. 네, 되어져 있고 이 피니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마 지난번에 E8OMTC 뭐 이런 거 저희 설명할 때 그때도 이 타나목 설명 드렸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7이 이제 라커 피니쉬였는데 이제 최근에 좀 바뀌었어요. 이제 트루톤 피니쉬라고 이게 브루주아 기타에 사용하는 7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네, 이게 사실 놀라운 이제 좀 이제 발전이기도 하고 이제 변화인데 그 트루톤 피니쉬의 유광 피니쉬 뭐 엄밀히 말하면 우레탄 피니쉬 맞아요. 네. 우레탄 피니쉬 맞는데 이제 약간 가장 그 트루톤 그 기타 본연의 톤에 가장 가깝게 굉장히 얇게 그리고 도료나 그 성분 배합도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원래 이제 브루주아에서 개발한 건데 그거를 같이 이스트만에도 이제 적용하도록 모든 기타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딱 세팅이 돼서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보통 라커 피니쉬가 우레탄보다 훨씬 얇지 않나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생각보다 그런 거 없이 우레탄이지만 정말 얇은 맞아요. 피니쉬가 네. 올라갔다는 네 맞아요. 지금 뭐 테일러 같은 경우도 네. 우레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얇게 올라가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능해졌다는 거. 지판은 이제 에보니 사용했고 6번 때도 마찬가지로 에보니와 에보니를 사용을 했고요. 원래 이제 뭐 마틴이나 이런 기타에서 보시면 이제 로즈우드 축구판을 사용하면 요 헤링보니 세트로 좀 네. 들어가고 이제 마호가니 축구판의 기타는 이제 앞에 그냥 화이트랑 블랙에 라인으로 심플하게 들어가 있고 거기에 톨토이즈 바인딩 네 요것도 지금 톨토이즈 바인딩 네.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아이보 로이드 이게 그냥 싸구려 티나는 화이트 바인딩이 아니라 약간 누리끼리한 아이보로이드 바인딩이라 저는 이것도 좋아요. 네, 살짝 에이징된 듯한 네, 느낌. 맞아요. 네. 약간 오래된 듯한 느낌이 있어 누렇게 좀 돼 있고요. 요 뒷판에 이제 지그재그로 들어가 있는 백스트립 같은 경우도 마틴 D8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거랑 거의 뭐 동일한 거 아닌가 싶어요. 거의 네. 비슷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넥도 이렇게 볼룻이에요. 네. 목젖. 네, 목젖. 목젖이. 원래는 마틴 같은 경우는 D18 같은 18번 때는 목젖이 안 들어가요. 최근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안 들어가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마호간인데도 일단 들어가져 있네요. 네, 그리고 기어비는 18:1이고 이제 핑이라는 대만 회사의 제품 사용하는데 그게 퀄리티가 괜찮아요. 네, 안정감 있고 돌려보시면 18:1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정밀하게 잘 돌아갑니다. 네, 그렇게 돼서 외관은 사실 뭐 딱히 뭐 특별히 막 설명할 거 없어요. 그리고 픽가드 좀 고급스럽다는 거, 네. 그렇죠? 픽가드 싸구려 아니야. 색깔이 네.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약간 마틴이나 요 정도에 쓰이는 거랑 거의 동급? 두께도 옆에서 딱 보시면 그렇죠? 네. 두께도 제법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 지금 사용했습니다. 요거 외에는 네, 뭐 별다르게 설명드릴 거 없을 것 같고 일단은 넥은 44.5mm의 너트고
그쵸? 이따가 또 네. 연주감 얘기할 텐데 좀 꽉 차죠? 네, 꽉 찹니다. 예, 예. 예. 근데 완전 방망이 U자형은 아니고 그쵸. 약간 모디파이드 두툼하다? V? 약간 정도? 두툼하다. 네네. 예, 근데 막 엄청 막상 이제 인터넷에서 조금 두껍다라는 얘기를 듣고 오셨다가 잡아보시고 막 그렇게 두껍진 않은데? 괜찮은데 이 정도면?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사운드 샘플 들어보시고 이야기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운드 샘플 들어보셨는데요. 자, 이제 민욱님 이거 연주해 보시는 거 어떠셨어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마틴의 18번대와 아하. 28번대의 차이와 맞아. 굉장히 흡사하다고 아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일단은 뭐 주쿠파니 마호가니와 로즈우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 6D TC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옹골찬 아하. 확실히 미들이 좀 더 잘 부각이 돼 있는 아하. 소리가 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8D 같은 경우에 TC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전체적인 밸런스가 더 고르고 네, 로즈우드가 주는 그 장점처럼 확실히 좀 밸런스가 좋은 그런 소리를 또 소리가 단단하고 그런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게 그렇죠. 그리고 좀 더 퍼지고 좀 네. 미들이 부각된 소리 미들이 부각되는 소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쪽으로 네. 가시면 되고 예산이 조금 또 부족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그렇죠. 가시면 되고 네 이왕 할 때 나는 내 마음에 드는 거 사겠다라면 좀 더 투자하셔서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일단은 이스트만 기타 특유의 그
그런 성량 크고 그렇죠? 네. 특히나 드레드넛이 더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성량이 이게 이 가격대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의 성량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열려 있고 트여 있는 소리가 나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하. 특히나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E6D와 E6D의 TC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얘가 TC이다 보니까 더 열려 좀 있는 소리가 네. 좀 열려 있죠. 네. 맞아. 요거 같은 경우도 E8D하고 E8D TC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TC 모델이 소리가 좀 더 열려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E20D 같은 경우 20D하고 요 모델이 가격대가 조금 비슷하거든요. 약간 차이는 있는데 조금 비슷한 쪽이 100만원 후반대인데 그거 같은 경우도 20D는 지금 또 사용하시지만 20D는 좀 더 단단한 그 아드론닥 특유의 그 느낌이 좀 더 있고 얘는 단단함은 좀 떨어지는데 근데 소리가 또 열려 있고 좀 더 부드러운 소리 쪽은 또 얘가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아디론닥 상판이냐, 구운 상판이냐, 구운 시트카냐, 맞아. 차이에서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맞아. 좀 더 따뜻한 톤은 얘인 것 같아요. 그렇죠. 20D는 조금 더 세련되고 잘 포장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지금 저음은 둘 다 좋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로즈우드다 보니까 저음은 좀 그렇고 1, 2번 줄이 좀 더 샤방샤방하게 나오는 건 두 기타 다 그렇죠. 이스트만 자체의 특유한 그 하이에 되게 샤방한 느낌도 둘 다 살아있어서 맞아. 근데 이게 이제 TC 모델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좀 바스락거리는 좀 사각사각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제 편차가 조금 있는데 이제 이스트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이제 저희가 부쉘이나 이런 것도 약간씩 편차는 있거든요. 같은 구운 탑이라 해도 근데 좀 많이 구운 좀 진한 상판 같은 경우는 더 바스락거리고 더 좀 댐핑이나 힘이 좀 빠지고 이제 좀 덜 구운 거는 좀 덜 바스락거리고 좀 더 댐핑이 좀 더 나와주고 약간 그런 차이도 있다는 거 그것도 좀 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실제 더 구운 상판은 더 진한 에이징 된 듯한 느낌의 그 색깔이라고 좀 있죠. 그렇죠. 맞아요. 덜 구운 상판은 조금 이제 그을린 듯한 살짝의 느낌만 있는 그런 외관적인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다면 민욱님이라면 한 20-30만 원 정도 더 주고 구운 탑으로 가시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일반 모델만 해도 충분하세요? 쳐서 비교를 해보면 결국 조금 더 내고 저는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뭐 이론상으로 그냥 이렇게 뭐 좀 본다 하면 크게 차이가 있을까 싶을 수 있겠는데 또 확실히 소리를 들어봤을 때는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같은 8D 또는 뭐 6D 안에서의 내추럴 모델과 TC 모델을 비교를 한다면 저는 확실히 좀 TC 모델 쪽으로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반 모델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TC 모델을 좀 더 좋아하긴 해요. 사실 그리고 손님들 이제 오셔서 이제 딱 평을 한번 들어보면 뭐 사실 부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이스트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구운 탑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사실 톤의 차이만이라고 보기에는 이건 톤의 차이를 넘어선 뭔가 확 열려지는 그게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제 그 선호도가 조금 TC 쪽으로 좀 많이 기울지 않나 약간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모델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가격 차이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호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100만 원 후반이지만 100만 원대 중반 후반 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타 브랜드와 비교를 해봐도 정말 거의 원탑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만 원 중후반대에서는 거의 원탑이지 않을까. 발언이 굉장히 세신데요. 그렇죠.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 아무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타의 톤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 톤에 따라서 또 기호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저도 이 TC 모델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좋긴 좋은 거 같아요. 네. 네, 이게 또 구운탑을 쓰니까 이게 사실은 구운탑이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30만 원대, 50만 원대, 뭐 70만 원대, 100만 원대 뭐 여러 이제 뭐 500만 원대, 1000만 원대까지 다양한 가격 군에서 이제는 TC의 상판을 구운탑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TC 상판, 이 구운탑이 어울리는 또 기타가 있고 약간 좀 야, 아, 이건 좀 애매한데 약간 그런 기타가 사실은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판단은 소비자가 하시는 거겠지만 사실은 제가 느끼기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구운탑을 썼을 때 굉장히 이 시너지가 발휘되는 게 또 이스트만이다라고 그렇죠. 저는 솔직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이 좀 굉장히 좋고 저희가 또 이제 얼마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찍었지만 그 바니쉬 피니쉬 네. 그거 같은 경우는 거의 100m 달리기에서 한 40m쯤 앞에서 네. 야 너는 여기서 출발해 약간 이런 개념이고 왜냐하면 피니쉬가 나무가 완전 숨쉬는 피니쉬이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확 이제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울릴 대로 다 울려줄 수 있는 정말 본연의 소리가 예, 그렇게 좀 되어지고 약간 TC 모델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 칠이 좀 되어져 있긴 하지만 상판이 구운 탑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스트만 자체의 톤과 궁합이 워낙 좋다 좋아요. 보니까 이거는 뭐 거의 얘는 한 15m쯤 앞에 한 20m쯤 앞에 네. 서서 야 너는 여기서 출발해 약간 이런 느낌이라 약간은 좀 사기캐? 그렇죠. 약간 그런 걔는 완전 사기고 너무 앞에서 달리고 너무 앞에서 달리고 약간 불공정 게임이다. 약간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공정 가치가 소비자분들은 좋지 않을까요? 아 맞다 네. 소비자분들에겐 좋죠. 그렇죠. 네. 네, 소비자분들에겐 좋지. 약간 그래서 저도 진짜 이 이스트만 TC 모델이 아 사실 너무 좋아서 이제 제 기타로 사용하려고 네, 지금 좀 생각 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 6DTC, 이 8DTC 네 여기까지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기타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